많이 오고, 이거 뭐 생각지도 않게 사실은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좋은 비입니다. 이 비가 아마 우리에게 무슨 좋은 징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임원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못 오셨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업이 먼저기 때문에 생업을 뒤로 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부터 하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임 대표 맡고 있는 김태갑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개인 발언하실 분은 그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진 욕을 개인 발언하실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개인 발언 하시겠다는 분 없습니까? 뭐 피해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성진은 너무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안 주어도 될 겁니다. 그럼 너무 좀 긴장하고 하니까 우리 그 우리 재쟁이님 어디가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그 재쟁이란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그 아주 순수한 토속어로 멋쟁이란 말이랍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노래 한번 좀 해주십사 했습니다. 박수, 큰 박수부터 합니다. 반갑네, 반가워. 여러분님들 반가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민요가 좋은 것은, 들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 후렴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민요가. 그래서 잘하고 무더우로 떠나서 우리가 민요를 둘이 모여도 열이 모여도 늘 민요를 가까이 함으로써 100년 200년 후에라도 고소고발 이런 것 이웃끼리 이런 사건들 없이 후손들이 하나 되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요를 많이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민요를 하나 하고 싶어요. 같이 하게요. 진도아리랑 해볼까요? 후렴은 다 알지요. 후렴은 다 같이 하는 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내놓은 게 이 민요가 됐잖아요. 네. 후렴은 다 같이 하는 거. 자, 후렴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자 시작을 후렴을 먼저 내놓기도 하고 그냥 1절을 먼저 내놓기도 해요. 민요는 이제 같이 후렴으로 먼저 내놓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놀다 가소 놀다 나가소 이왕에 만났으니 돌아도 봅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 물어보자. 우리네 가는 길이 어디매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세워라 내워라 오고
여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날 데려가소 날 데려가소 심중에 꼭 있거든 날 데려가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경 창파 수둥실든 배 어기어차 어야디어라 노를 저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예, 우리 정서가 녹아있죠? 이렇게 좀 긴장을 풀었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묵념을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애국 선녀들과 또 우리와 최근까지도 같이 행동했다가 돌아가신 고 치승의 강인함, 권충희, 박창균, 김영택 동지께 일동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오늘 보면은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지금 피해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땅을 평생 동안 사랑하시고 투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잘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최운산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 삼형제분이 전부 다 치열한 전투를 겪었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세 분의 최운산 장군님의 손녀 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가 민족의 어를 배웁시다. 나와주십시오.
홍범도 장군이 포수 출신이어서 총을 잘 쏴서 그리고 뛰어난 어떤 그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가졌던 김자진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전투에서 이겼다. 이 정도로만 그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봉오동 전투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준비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오랫동안 그런 전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부대를 이끌고 또 전쟁을 대비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 가족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진동 장군이라는 이름은 또 아시는 분은 아세요.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이렇게 삼형제가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고 그 부대를 이끌었던 그 부대를 만든 집안의 최운산 장군의 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홀로 이 일사호텔 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최운산 장군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간도에서의 그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 조선에서 파견된 관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들은 다 연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연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중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고 중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으셨고 그래서 중국 군하고도 관계가 깊으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은 다 무술의 달인들이셨어요. 굉장히 무림 고수들이었기 때문에 중국군에서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 때였죠. 그때부터 이미 중국군의 그 지원과 장장님이라는 중국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장님 그 부대에서 장장님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많고 어쨌든 그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봉오동이라는 그 황무지였었죠. 예전에는 거기를 사서 마을로 개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조선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같이 마을을 개간을 하고 그 당시에는 비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적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적들이 그 민간인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병을 조금 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 군에서 사병을 자위부대를 내가 운영을 하겠다는 걸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 군에서 중국 군에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었죠. 조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군사로 모집해서 자위대를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게 1912년이에요. 1912년에 자위대를 운영하면서 그 부대가 점점 이제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조선에서 계속해서 넘어가잖아요. 간도로 독립운동하러 넘어간 청년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이제 대부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5년이 됐을 때는 몇백 명의 그 청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사병 그 부대만으로는 안 돼서 봉오동 산을 개간을 하고 연병장을 만들고 막사를 짓고 이렇게 정식 부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1915년이었고 그 이후에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저희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자신의 사병부대를 대한민국의 독립군 부대로 만드셔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군 부대인 군무도독부의 인원이 1919년에 67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1912년에 100여 명이었던 독립군이 이제 1919년이 됐을 때 670명의 이렇게 정식 군무도독부라는 부대가 생기고 그 부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할아버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을 전부 다 봉오동으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봉오동에 가면은 무기와 군복과 식량을 다 제공할 테니까 봉오동으로 모여라. 그래서 간도의 독립군들이 다 봉오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독립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밀정 보고가 일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독립군들의 새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빨리 와서 이거를 토벌을 하라는 그런 밀장들의 보고가 들어가고 우리 독립군 부대는 그 새를 모아서 조선으로 국내 진격전을 벌이겠다는 작전을 세우면서 인원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두만강가에 있는 그 헌병대 습격전 이런 거를 이렇게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헌병대 습격전에서 그 헌병들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한 그 몇십 차례, 70몇 차례라는 그런 그 역사 기록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일본 군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빨리 여기를 토벌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일본군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청산리 전투도 그렇게 모아진 독립군 부대, 연합부대로 만들어진 부대는 이름이 북노독군부라는 이름입니다. 그 부대의 1연대장이 홍범덕, 2연대장이 김좌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전투를 홍범덕이 하고 어느 한 전투를 김좌진이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같이 봉오동에서도 전투를 하고 청산리 주변에서 전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 함께 한 전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만화처럼 드라마틱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저희 할아버지들은 지주였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봉오동과 그 주변 일대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소유하고 농사만 지었던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공업, 산업 이런 게 국내보다 만주가 훨씬 더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공장을 많이 하셨어요. 국수 공장도 하고 콩기름 공장도 하고 술 공장도 하고 성냥 공장, 비누 공장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을 많이 하셨던 당대 제일의 그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을 땅도 많았지만 그 땅만으로 이렇게 농사지어서 그렇게 많은 그 무기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수입이 농사 한 달 짓는 것만 했었다고. 그만큼의 이제 기초적인 어떤 재정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지금 역사적으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서 우리 그 독립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매일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당신이 한 끼에 제일 많이 해 식사를 그러니까 본인은 어렵게 힘들게 일을 했던 걸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독립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었는데 한 끼에 3천 명의 밥을 이렇게 해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군들의 뭐 할아버지는 그 일을 하셨지만 할머니가 저는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된 게 우리 할머니야말로 할아버지 일을 절반을 하신 분이구나. 물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아낙들 다 같이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독립군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하고 다 같이 일을 했겠지만 그렇게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내시고 또 남편이 없을 때는 그 비밀 첩보 같은 것도 부대 직접 본인이 이렇게 알리시고 이런 거를 직접 하셨던 분이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다시 할머니를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제가 딸이라고 저렇게 구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옛날 사람 이렇게만 그 할머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준 분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일을 하셨겠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큰할아버지 큰할머니죠. 큰할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큰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드셔서 병이 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도 재혼을 하시고 또 그 재혼한 부인이 너무 어려서 남편을 이렇게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되게 고통을 많이 겪는 걸 이제 가족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재정을 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할머니가 불만이 좀 있으셨을 텐데 그게 다른 불만이 아니고 왜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을 먼저 내세우고 형님인 최중동 장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런 거를 할머니가 그걸 불만하셨어요. 왜
나머지는 할머니가 그 모든 살림이나 이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각 부대가 흩어져서 이렇게 주둔했기 때문에 그 부대로 된장을 만들어 보내고 고추장을 만들어 보내고 김장을 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기꺼이 잘 하셨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여성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서울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할아버지의 역사가 왜 이렇게 숨겨져서 잘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단지 홍범도 김자진으로만 이 봉오동 전투가 기억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피난 와서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었죠. 당신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을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 신청을 하라고 그걸 얘기를 해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1961년이었대요. 1961년에 서울 신청을 했고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국사편집자기 독립기념관이나 보훈처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연락이 왔어서 저희 그때는 총무처였었대요. 원어초, 보훈처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일을 총무처에서 했는데 그 일을 했던 담당 직원이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갔더니 아버지한테 뒷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서훈을 시켜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장군의 아들이잖아요. 그 일본에서 유학하면서도 창씨 개명을 안 하고 일본 애들을 다 이렇게 쥐어잡고 공부하던 그런 대단한 분인데 뒷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무처 직원을 이렇게 주먹을 날려가지고 패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서훈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서훈이 된 거는 61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77년에 서훈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때리지는 말걸 돈은 안 주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직원이 현직에 있는 동안은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77년까지 그러니까 16년 후에 이제 그 서훈이 되셔서 그 훈장을 받을 수 있게만 해놓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한숨을 돌리신 그러고는 이렇게 그 할아버지의 활동이나 업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가지셨고요. 사실은 그 이범석 씨가 국방부 장관 이런 거 하셨던 분인데 초기에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나와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 우리 할아버지 부대에서 이렇게 하급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그 분이었는데 나와서 우등불이라는 소설책을 썼어요. 김자진 장군하고 나하고 그 청산이 전투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소설인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대해서 연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정설처럼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엄청 큰 것이고 봉오동 전투는 전투라 그러고 청산리는 대첩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이렇게 약간 왜곡이 됐고 또 저희 할아버지 서훈 때문에 그 이범석 씨의 이렇게 증인을 요청하러 많이 찾아갔어요. 저희 엄마도 찾아가고 고모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이범석 씨가 안 만나줬어요. 이범석 씨 부인만 만나고 이범석 씨 부인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문간방에서 이범석 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여서 이렇게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길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딱 드러나는 존재가 이렇게 어떤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묻혀져 버렸었고요. 사실은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NGO 활동을 하면서 언론 관련된 시민단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 그 정의를 사회 정의를 위한 내 몫을 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고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당신이 할 일을 하셨고 그랬으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가 이렇게 뒤틀려버린 것을 이렇게 내가 뛰어들어서 고쳐보겠다고 얘기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런 것을 약간 면피라 그럴까요?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당신의 일을 하셨고 됐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역사 전쟁이라고 했었었잖아요. 저희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 역사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우리 근현대사 무장독립운동사 이것도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 기념사업회도 준비하고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 만주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입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가 물론 뭐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어떤 그 기본일 겁니다. 우리 최웅선 장군님, 또 최진동 장군님, 최치용 장군님, 또 이분들을 기리는 건 후손들의 몫이요, 우리의 몫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원님들도 지금 오셨는데 정혜열 고모님도 오셨고요. 그 어려운 그림 참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피를 흠뻑 마실 텐데 또 우리 김영석 선생님 평생을 저렇게 조국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김영석 선생님 오셨고요. 또 우리 송희 선생님도 아마 여기 참여하신다고 어제 그 일본에서 아주 열심히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운영위원장이신 양리애 선생님도 지금 오셨습니다. 일단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지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혼신을 다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창룡 장군 같은 사람은 아주 뭐 쳐다보기도 아까운 그런 영웅들이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자기 온 정열을 다 불태우는 우리 찬남 기자가 계십니다. 우리 이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찬남 기자 저의 선생님은 정말 뭐 평생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아직 나이가 되질 않기 때문이지만 오직 이 나라의 어떤 장래를 걱정하고 또 의협심으로 불행한 사람들과 같이 걸뚝벅뚝 걸어가는 그런 의로운 기자입니다. 일전에도 일본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15일 만에 또 이렇게 돌아와서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이렇게 아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지금 언론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특히 아마 조금 고통을 당해보시면은 이 한국 언론 시장이라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느끼신 분 계시죠? 어디를 가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데 손석희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뭐 어디를 한 8년을 쫓아다니는데 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까지는 아시죠?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일까요? 여기를 좀 열어보면은 의외로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겨레 잘 돌아갑니까? 제가 한겨레 7만 주주대표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경영진들하고 이빨, 머리 다 빠질 정도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뭐가 너희들의 눈을 가렸느냐? 왜 죽기 살기로 처음에 그 국민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면 죽기 살기로 정말로 피 흘리고 싸워야지
전번에 그 기자들이 고소고발 나오고 핍박을 당할 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아무도 쳐다보진 않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근육값도 시달리면서 직장 잘려 돈을 무려 1억씩 손배받아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싸우라고 하고 한경호 한겨레 경향 오마이 다 썩었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사랑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한 번 정도 어려울 때는 남을 나라 하고 평생에는 욕을 한다. 나는 이런 얘기도 이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지금 뭐 저 550명 되는 이 직원들한테는 그쵸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너는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사장도 나가 죽고 다 나가서 죽어라 싸우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은 옆에 있는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지 몰라도 뭔가 쳐다보고 한 번쯤 와가지고 뭔가 싸움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조중동도 좀 느끼는 게 있고 한경호도 느끼는 게 있지. 제가 광화문에서 6개월 동안 싸우면서도 쥐가 되는 거 그럽니다. 제 손이 아가씨들 난 그런 소리 이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주준대도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씩 그 노는 게 쳐다본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다 모셔놓고 억울한 얘기도 들어주고 누구한테도 단돈 1원도 안 받아요. 나이가 죽어서 자기 명예를 지켜야지.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채찍질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아이고 그래 아무래도 좀.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신문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억울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도 저기 조용한 데가 죽으라고 그래요. 근데 2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데 여기를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아픈 부분을 같이 안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과연 해결 방법은 뭔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자, 잠깐 자리해 주세요.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침 언론 시장이 SNS가 잘 전산망에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앵글을 돌려서 전부 녹화를 떠서 사회 요로요로 뭐 페북, 인스타그램, 뭐 카톡 할 수 있는 모든 데 다 쏴 올려서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조중동이 겁나는 게 아니고 한경호가 부러운 게 아니고 김어준이 파파에서 한마디 까불지 마라 이게. 그냥 올려봐요. 그냥 전부 다 끝간데 없이.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라든지 남을 음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시겠죠? 정직하게 해서 싸우면 이긴다. 자, 그러면은 또 자기가 그 모두를 위해서 언론을 말한다라든지 오늘 그 사실은 그 유동성 회장께서 오셔가지고서도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오전에 제가 민족정기 구현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경교장에서 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문재인 씨랑
민족 정기를 잘 살려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그 홍준표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첫째, 지도자라는 건 부드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언행으로 백성들을 감싸야 되는데 그 인상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새소리와 무지막지한 단어, 과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뭐 우선 얘기로 우리 김영석 선생님 뭐 저 혹은 그 감옥에 일받따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양미의 운영위원장 마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는 누가 모두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분 나와서 짧게, 왜냐하면 골고루 우리 공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실 분. 또 저를 또 찾아왔던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내가 오늘 그 신경이 쓰이는데 어떤 그 펀드인지 그 무슨 홀딩스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온 만방에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저 파란 집에 그냥 저 민정수석까지 전부 다 알리고 해서 이런 걸 들여다봐가지고 나머지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우리 고민해서 아픈 사람을 조금씩 돌봐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실 분 나와서 얘기하시고 하세요. 나오세요.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 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최보식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신 청암 송건호 선생님께서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셨습니다. 송근호 선생님께서는 해직 기자들의 대부라는 대명사와 바른 언론을 가진 최고의 지성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으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찬란했던 한겨레가 지금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기사 받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겨레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린데요.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한겨레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 약 3000년이 더 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발견된 홍산 문명이 있습니다. 중도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대환호 적석총이 바로 홍산 문명과 궤를 같이 하고, 더 연구해 봐야 알겠지만은 어쩌면은 만년이 더 넘었을 수도 있는 고귀한 유적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터를 파헤치고 놀이동산을 만들겠다는 해괴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에 이 한겨레 신문사를 창간하신 청암 송건호 선생님이 계셨다면은 다른 언론은 모르더라도 한겨레 신문만큼은 연일 이거를 기사화시켜서 이슈화를 시켰을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겨레는 어떻습니까? 단 한 줄 기사도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SNS상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모든 곳에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지시범 기사들이나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십사 하고 기사가 나오고 추출되는 대로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SNS상으로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족이라는 건 그냥 깨진 무슨 그릇 아니면은 뭐 투구 말빗따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족이라는 건 그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유족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혼을 파 없애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 부모들 얘기할 때 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 묘를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이 유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팀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 이 껄끄러운데 말이죠. 이게 제가 참 서 있어도 될 정도로 편한지 매번 그 고민을 합니다. 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떼님이 번다고 그 해직 기자들이라든지 코 묻은 전국의 영웅들이 정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 해직 기자들 밤중에 저 양평동 영등포 뒷골목에서 시린 소주를 마시며 몸부림칠 때 국민들이 다 모아줬어요. 이 영웅적인 한겨레 신문을 불과 몇 놈이 늘 말아먹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뒤를 보면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럼 29년 동안 뭐 했느냐?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그걸 좋은 싹수 있게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부모가 늙으면 그거 뭐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타 쓰고 하는 건데 내버려 두다 보니까 세태에 물들어가지고 조중동 뺨치게 교활해졌다 이겁니다. 이걸 누구 탓합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뱅뱅 돌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탓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참 아주 이거 등이 간지러워 죽겠어요. 언론이란 게 국민과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엊그제도 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이정이라는 기자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 보고 뭐 씨라고 붙였죠? 김경혜 씨인가 하여튼 정혜 씨인가 그랬죠? 물론 그게 크게 양보해서 본다면은 뭐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광화문 촛불로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데 고생을 해가면서 비용과 시간을 전부 다 내버려가면서 이 정부를 어떻게 좀 탄생시켜보려고 최소한도 이 적폐 세력들이 정권 잡는 건 막아보겠다고 해서 겨우 탄생시켰는데 그렇게까지 깔 필요가 있느냐. 개도 주인 박하면서 발로 찬다는 얘기가 있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 그 대통령의 영부인 이 사람을 깐다고 보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연락이 안 돼. 거의 관련자들 두 사람한테 빨리 수배해가지고 내려오도록 해라. 두 사람들 다 지금 연락 두절이에요. 그럼 편집장 내려와라. 그럼 사장 내려와라. 손이 와가지고 지금 급한 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바이아가 왔는지. 이게 소통 부재고 우리가 언론을 조금 등한시했던 이런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청아몰이라는 데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송건우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여기 지금 우리 성권 선생님 아들도 아드님도 여기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겠죠? 믿습니까? 아, 이거 종교적인 얘기 같은데. 자, 좋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함부로 하는 걸 좀 줄일 겁니다.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져서 제가 그 SNS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까부셨어요. 아마 보셔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안 믿어도 한겨레 주주 대표단은 믿는다 이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전도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지면 남에게 전달도 됩니다. 한겨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왜? 한겨레는 신문이나 어떤 미디어 방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명칭입니다. 또 다른 명칭이에요. 한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어쩌다가 작은 신문을 만든 것 뿐이지 한겨레는 위대하게 다시 신문, 기타, 방송 전부 다 진출할 거고 크게 번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 억물지 마시고 끝없는 그 사랑으로 더욱 그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그 피해받았다는 분 누굽니까? 누구 아까 그 회장님 누구 말씀하신다는 분 계셨죠?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폼 잡고 막 시간 낼 게 없어요. 예, 그래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 나오세요. 예, 앞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에는 몇 번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자주는 참석 안 하고요. 이 장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여기 상경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안산에서 오는 김형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춘천에서 선사 유적지 파괴 이거를 보고 또 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보니까 좀 새롭고 그럽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저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정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셨는데 내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사항은 저도 자주 안 오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대부분 얼굴도 좀 모르고 내 제대로 좀 아는 분은 여기 이주영님 흰머리 소년이라고 그럽니다. 내 이미 거기는 우리 한반년 우리 회원입니다. 수십 년 같이 있는 한반년 회원입니다. 창간 주주고 우선 이분은 영동에서 항상 올라오신 분이고 옛날에 한겨레 신문 이제 뭐 지국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아는 거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대로 모르는데 좀 이게 회의 시작하고 좀 자기 좀 소개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에 얼굴 비슷한 사람 봐도 언제 봤더라?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자기소개가 한번 쏙 간단하게 어서 왔든 누구라 그 정도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 없습니다마는 먼 데서 춘천에서 이렇게 오시고 선사 유적지 이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요 이 처음 알았어요. 이 촛불 집회에서 저도 매주 그 한 겨울에 매주 광화문에 한 번도 빠지 않고 거의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런데 가정 사정으로 해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이후부터는 오늘 처음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지 이 선사 유적지를 오늘 여기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저도 창간 주주입니다. 3만 명이 한겨레 신문 메인 뭐 저 창간하는 거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 저도 직선적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잠도 많이 욕합니다. 사장하고도 엄청나게 싸우고 웬만한 부장급들하고도 많이 싸웠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많이 질책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거의 궁금했어요. 예, 지금까지 이 선사 유적지 투쟁을 얼마나 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화가 안 됐다니까. 예, 옛날 제 생각이 또 나고. 예?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직접 부장들한테 서류 주고 이 기사 시켜라 그랬는데 안 되니까 직접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당시 한번 보자, 주주총회 때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부장을 직접 보냈습니다. 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말이죠. 그런 적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식이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합니다. 이 토요일 날, 첫 주 토요일 날, 7월 첫 주 토요일 날, 여기서 한발년이라고, 옛날에 한사모인데, 지금은 한발년입니다. 한겨레 사랑 모임에서, 지금은 한겨레 발전연대로 바뀐 모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금까지 선사 유적지를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한마디 기사화가 안 되고 있는지,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그거를 공론을 한번 시켜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다음 토요일 이제 다음 토요일이죠. 7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또 많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내가 처음 올라와서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많이 홍보도 그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이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건지 지금도까지 계속 이러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적폐. 네, 그걸 청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대표님께서 자꾸 시간이 없고 하니까 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정부한테 비하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폐청산이 개혁이 좀 늦어요. 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특히 이 저 어버이연합 이 보수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돈줄을 당연히 끊고 무료로 사무실을 내줬던 등 당연히 해소하고. 예?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나는 특히 그 고수단체들 박근혜에 의해서 오늘 바쳤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일꾼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통상 우리가 3시간을 하다가 오늘은 2시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그 얘기하실 분을 못 듣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박찬암 기자가 수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엊그제도 보니까 한 분이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요. 그럼 그분이 또 펄치기를 하고 우리 천창용 장군 또 막 펄치기 하고 몇몇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아마 20만, 30만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론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론이 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고립돼 가지고는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하실 분 나와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재앙부인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천동입니다. 치은에 들어가지고 평소 이제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정권을 바뀌니까 아무래도 무슨 연줄이 있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가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은 제 평화재앙부인회가 이명박, 박근혜 되면서 굉장히 회원들의 활동력이 주화됐습니다. 특히 군인 제대, 군인 연간 출신들은 굉장히 정권 눈치를 많이 봐요. 네, 저는 이제 일반 병 출신입니다. 일반 병 출신하고 유관급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자 한 것은 최근에 저희 평화재앙군에서 사무처장 했던 분이 나가가지고 민주평화재앙군이라는 내부 밴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의 굴치를 보니까 우리 평화재앙군회가 능력도 우지도 진정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글 썼는데 허위사실을 그래도 막 많이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성명수 내고 사과하라 했는데도 사과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내가 반발 글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지우고 또 그러니까 내가 또 글을 올리고 이러니까 반박 글, 얼반 글 쓰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엄청 올려요. 사람들이 내 글을 못 보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한영 씨가 나를 그 민주평화재앙군에서 그 제명시켰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비민주성이며 폭력성이며 굉장히 그 진실 왜곡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큰 것을 그다 글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진실 왜곡하는 것처럼 얘기 글 써놨더라고요. 김한영 씨가. 그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한일 군사협정 반대할 때 한참 그 이명박 때 많이 알려져가지고 반대운동 할 때 우리 저 평화재앙군회와 몇몇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한일 군사협정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총 14개 단체가 만들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마무리를 또 열심히 하다 중간에 김한영 씨가 그만뒀어요. 예, 그 직을 제가 맡아가지고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꿈 맞췄어요, 그 운동을.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년 동안 김한영 씨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저한테 회의한다고 와라 그래요. 야, 좀 너 갔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 5일장 그 모임하고 그리고 무슨 뭐 장사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전철협의 이호송 씨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김한영 씨는 뭐 한일군사협정 국민행동의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회의를 주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일군사협정 국민행동은 14개 단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집행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전철업의 이호승 5일장 그리고 무슨 장사하는 사람 와가지고 자기들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황당해요. 그래서 난 그 가가지고 그 회의 장소 갖고 일 제기합니다. 여기서 14개 단체에서 공문도 제대로 안 보내가지고 온 사람은 겨우 정확히 3개 단체입니다. 근데 3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억지로 장사한 사람들 또 대표를 해가지고 4개 단체를 제가 인정해줬어요. 14개 단체에서 4개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회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김한영 씨가 거기서 회의 주재하는 집행위원 할 권한도 없고 회의도 정당수 없고 이래가지고 문제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예전에 평화재앙군의 공동대표 송하시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제기하니까 그분이 제 멱살 잡고 이 사무국장이 뭐 이런 경우에 있냐. 너는 대표자들이 그 일만 시키면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함부로 막 비인간적인 모욕을 하면서 제가 폭력행위 당했어요. 김한영 씨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김한영 씨가 또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메일이 왔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갈 때도 제가 우리 상임 대표들한테 다 제가 평화재군의 대표로서 위임을 받고 회의에 갑니다 해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평화재군의 사무국장 이천동이 폭력 행위를 했다고 오늘 황당해요. 그리고 이제 중인이 김한영 씨라고 자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근데 황당하니까 그때 당시 내가 일주일 전에 녹음해놨어요. 그 정호원이 그걸 봤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과정이 지나서 이제 그 김한영 씨가 민주평화재향군을 만든다고 과정에 제가 그 댓글에 과정이 뭐 김한영 씨가 이렇게 됐다 쓰니까 내 글 못 보게 하면서 날 제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평화재향군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단체에 가입해달라고 하시면 당당히 평화재향군에 뭐가 잘못됐으며 뭐가 다 잘못됐으며 진실성이 뭔가 확실히 같이 공평한 자리에서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평화재향군에는 자기들 말에는 우리 평화재향군에 재향군회가 임명을 받고 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활동 안 했다 그러는데 김태가 선생님도 보다시피 꾸준히 해왔던 거 아시죠? 저희 서파 제가 용산 미군 기지 그 오염 환경 그 반동도 하고 그리고 서파 개정 운동도 하고 사드 반대 운동도 하고 한일 군사 협정 반대 운동하고 위안부 다 하고 그리고 군 인권도 군대 사고도 계속 우리가 연대하면서 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제껏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단체 만든다면서 우리 단체 비난만 해요. 전 그래서 이 영상이 당당히 구석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해요. 원해요, 진짜.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주평화재향군에 대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 평화재향군회가 이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승만이가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매년 6월 28일이나 29일 날 너둘섬 옛날에 중지도라고 그랬죠. 너둘섬에서 그 한강대교 남단 쪽에서 그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해왔습니다. 10년째 그리고 올해는 11년째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 29일 날 목요일 날 11시에 행사를 시작합니다. 시한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좀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요. 저 네, 잘합니다. 우리 알콩달콩님이란 필명으로 지금 아마 전설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이천동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음만 급해가지고 남이 하는 그런 단체에서 특히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일을 했던 분들이 그 단체를 뛰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새겨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야가 항상 시끄럽고 또 중구난방입니다. 예, 군대라든지 또 일반 공모회라든지 이런 데는 또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이마에다 뭘 붙여줬다 이거죠. 너는 상병, 너는 병장 뭐 이런 식으로 너는 과장, 너는 뭐 부장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실세가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원만하게 해나가는데 제야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의분을 가지고 또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자기하고 만약에 조금 틀어지면 뭐 원수됩니다. 중들 싸우면 안 말린다는데 제야 저 활동가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년 전부터 부르짖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시켜라.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그러면 제야가 통일된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장유유서. 유교의 세계는 장유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늘이 내려진 규칙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이 경험이 많겠지 하고 최소한의 인정을 하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만이 한 사람. 나보다 더 피땀을 많이 흘리고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자. 어느 집단에 이 두 가지만 이제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자기가 돈도 많이 투자했고 밤을 나서면서 일해가지고 그 회사를 읽었다면은 그 사람이 사장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아니 뭐 당신 보니까 키도 나보다 적고 또 좀 뭐가 좀 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사장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잠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사회 규범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제발 제야 운동하면서도 어느 단체에 가서 그 단체를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단체가 나와 걸어가는 길이 같다면 혼신을 다해서 내 대신 그 앞에서 화살 맞고 칼 맞을 동지인데 얼마나 쳐다만 봐도 아름답고 황홀해요. 그를 왜 제끼고 상처를 주느냐 이거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건 아주 협소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 이렇게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지금 더 옆으로 좀 뭐랄까 비켜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막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이게 불러가지고 언론이 칼의 역할도 곧잘 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조용기가 그 뭡니까 간음을 할 때 테레비 비추면 그거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또 정치자금 수백억 수십억 줄 때 그 뭐 여론이 빗받쳐 주고 그걸 쳐다보면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모든 범죄는 언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벌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관련되어 있는 이 한겨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의 가려운 뇌를 긁어주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엎어야죠. 네.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데 그 맨 앞자리에 제가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십니까? 안 봐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계가 달라지는 걸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 힘이 아닙니다. 전국의 그 많은 세력들 여러와 같은 격려 이거야말로 배신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쯤 해가지고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 어떤 피해받은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정돈해서 길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중요한 시간 이 마이크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갑자기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과거 정권에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갖다 입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피해라는 것이 이게 조이팔 급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입니다. 근데 이 항상 언제나 이런 사기 사건이 있어 왔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이 배후에 부패한 정권,
또 부패한 법원 검찰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주님들께 저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그 제2의 조이팔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거든요. 다단계 유사수신 그리고 돌려막기 사기 이런 것을 한 IDS 홀딩스 사기 사건입니다. 일단 이게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DS 홀딩스라는 단체의 대표인 김성우는 2014년 9월 25일 날 기소가 되어서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 672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우는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무려 12,000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672억 원의 사기를 친 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기간 중에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2015년부터 언론에서는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받고 사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어빠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무려 2년 전이죠. 그때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투자받고 있다. 그렇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재판받으면서 사기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고 김성훈을 구속만 시켰다면 피해액은 1조 원으로 불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법원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재작년 2015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사기꾼한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670억 사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작년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672억 원의 사기에 대해서 김성훈한테 집행유예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심, 2심 계속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DS 홀딩스는 계속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받으면서 사기치는데 내비두는 검찰도 웃기지만요. 672억 사기친 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도 만만치 않게 웃깁니다. 이런 것을 본 시민단체에선 참을 수 없었죠. 시민단체 약탈경제 반대행동이 있습니다. 이 약탈경제 반대행동과 조이팔 피해자 모임은 작년 3월 16일 국회에서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경제 반대행동에서는요, 작년 3월 24일과 4월 8일 날 IDS 홀딩스가 재판 중인데 사기치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뭐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리고 또 작년 5월 20일 날은 IDS 홀딩스로부터 7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가 IDS 홀딩스의 모집착과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는 김성훈의 670억 원의 사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670억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 나오니까요, 바로 그제서야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작년 9월 2일 IDS 홀딩스를 압수수색하고 9월 5일 IDS 홀딩스의 대표 주범인 김성훈을 구속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한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사기치는 거 잡아다가 추가 기소만 했으면 피해는 처음에 사기친 거인 672억 원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 방치한 바람에 672억 원으로 끝날 사기가 1조 960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놈이 재판 중에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요 법원에서는 무기징역 선고에도 굉장히 형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재판 중에 사기친 김성훈에 대해서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1조 1천억 사기쳤는데 12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00억당 1년밖에 안 나오는 건데요. 이 정도 같으면 누구나 다 사기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 IDS 홀딩스 주범 말고 공범들이 있어요.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요. 공범 15명은 처음에 구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석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재판 중에 1조 원의 사기를 치고 고작 12년밖에 선고받지 않고 다른 공범들은 모두 보석으로 처방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검찰이 무능하고 법원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팔 사건의 경우 자살자가 30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IDS 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요 자살자가 벌써 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IDS 사건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기 모인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은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1조 9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목숨을 끊은 분이 무려 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이번에는 사기 사건을 재판받는 2년 동안 방치해서 1조 원대의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게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황당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폐는 법원하고 검찰입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피해자 모임 회장님인 조명욱 회장님 나오셨죠?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DS 홀딩스 피해자 모임의 조명욱입니다. 저는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우선 뭐 그 1% 2% 준다는 그 유혹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 털어바친 미련하고 또 아주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이 속은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 이러다가 내가 곧 죽는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나날을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대표 김성훈의 1심 재판에 이 변호사님 참석하신 변호사님 만나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시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서 제가 또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중에서 남의 돈을 거짓말로 사기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이렇게 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또
그때도 뭐 더민주 앞에 그때 천장군님도 계셨지만 거기 그 저기 대선 그 선거 그 발표 날에는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서 비가 오는데 잠까지 주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들 변호사님과 또 여러 기자님들 만나서 또 어떻게 해결될진 모르지만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또 또 좋게 잘 또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잘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한겨레 신문사 이렇게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신문사라고 믿고 있는 김태갑 주주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코칭하시는 대로 더민주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저 천장군님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서도 놓고 여러 기관, 언론기관, 뭐 법원, 검찰 또 이런 데 진정서 놓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리석은 탓도 있지만 또 당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믿고만 살던 저희들이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 믿고 의지하던 정치가 그 높으신 정치가 사법부 또 입법부 또 고위공직자들이 참 사기꾼과 함께 공범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이 땅에 이런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또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또 응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응징하고 또 다시는 이 땅에 또 새로운 정권과 더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짧게 감사합니다. 검찰도 참 나쁜 놈이고요. 그리고 재판 기간 중에 1조 2천억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12년만 선고한 법원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과 검찰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 또 두 번째는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도 박살내자 이겁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예.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 박살내자.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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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게 언론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아, 그 정말 피와 살 같은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서 지금 황망하게
그 시린 가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윤진솔 엄마 오셨습니까? 윤진솔 엄마. 아, 왜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불행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봐야만이 진정한 친구 아닌가. 그렇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어렵고 필요한 사람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게 이게 언론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아,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차례 하나씩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이제 사람들이 다 멀쩡한 정신으로 좀 돌아오고 있고 하니까 그 아이디스 홀딩스도 하나하나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서로 또 연구도 하고 힘을 보태면은 의외로 영웅은 군중 속에 있다. 영웅은 군중 속에 있다. 해결한 방법이 또 나오고 해결한 사람도 나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두 분 말씀하실 분. 아까 이주영 우리 선생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주영 선생님은 평생을 언론 운동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영웅의 그 모습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북 영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형입니다. 80년대에는 그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 했고요. 88년 한겨레 신문 나오면서 19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다 아시겠죠? 29년 전입니다. 그때 창간호를 제가 백두산 천지가 나와 있는 창간호를 받아들고 막 눈물이 나고 이랬었는데요. 그 당시 창간호에 실었던 시, 고은 선생이 쓴 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실 겁니다. 29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도 제가 4년 전인가 외웠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결의의 소리 그대 영원하라. 고은. 그 모진 삿을 끊어버리고 여기 두 동강 난 땅 합쳐 단 하나의 푸르른 삶으로 펼쳐 나아가는 소리 우르르 쾅. 한겨레 신문이 태어났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이 세상 어느 땅에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여기 찬란한 아침 분명코 일어났구나. 만민이 만든 신문 만민의 신문 이것이 정녕 꿈인가 생시인가. 오, 이 땅의 한 복판에서 기어이 한겨레 신문이 태어났구나. 이 신문 창간 제1호 받들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들리라고 외치나니 어둠의 세월 가거라. 온갖 거짓과 야만 몰아내고 진실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한겨레 신문이 태어났구나. 이 땅의 만민 한 푼 두 푼 바쳐 애타며 정의에 목마른 만민의 뜻이 막밀군 일터에서도 공장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두메산골에서도 회사에서도 추운 거리의 노점에서도 뜻있는 먹물장이도 그 누구도 바쳐 여기 천년 만민의 신문 태어나 이 땅의 죽음 거부하는 빗살 퍼져 나가니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토록 자랑할 나위 없는 역사이오며 이제야 이것이다 하고 자랑할 일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 벅찬 오늘 기뻐 울지 않는 자 어찌 이 땅의 사람이겠는가? 5천만 한길의 신문 앞으로 나아가는 길 험할지라도 끝내 지켜야 하는 역사의 신문 이 한길의 신문 창간 앞에서 어찌 울지 않겠는가? 큰 소리로 응응응 울어대어라. 어찌 웃지 않겠는가? 큰 소리로 끌끌끌 웃어대어라. 이제야 살맛이 나는구나. 이제야 아침해 불끈 솟아올라 살맛이 나는구나. 오, 온 결의 소리 한결의 신문이여 그대 영원하라. 이상입니다. 근데 1분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만든 신문인데 한길에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 누구 지지했는가 아시죠? 기사를 읽어본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런 신문이고요. 한길의 신문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토마라고 있어요. 한길의 토론마당. 여기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그 들어가서 글도 쓰고 이랬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개판이고 난장판이에요.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아주 극우 반동들이 와서 아주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고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저는 고발 조치 할 수 없어요. 그 들어온 그 네티즌 이놈들을 이제 제가 딱 하나만 찍어가지고 하나만 찍어서 지금 고발 조치 하려고 그러고요. 본사 사장한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돈만 주느냐. 내용 증명으로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그 관리자가 병가를 내가지고 병가를 내서 그걸 관리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는데 그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구 선생님 서거 68주년입니다. 오늘이 그분이 임시정부에서 잘해서 한국하셔가지고 나라를 다시 독립했더라면은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역사라는 건 참 이렇게 얄궂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일제에서 다시 미제로 넘어온 상태라는 걸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민족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전쟁 수행권, 전쟁 통제권, 부대 이동권, 사격권 이걸 남손에 맡겨놓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내전되고 어려운 나라들, 특히 식민지 나라들을 가보니까 식민지를 살게 되면은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식민지를 다 닦아내는데 두려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데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쭉 다녀봤어요. 세계 각국을. 근데 놀랄 만한 사실은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통 400년, 500년, 600년 저 풀숲에서 이렇게 구물구물 하는 걸 잡아서 팔기도 하고 또 노동력 착취도 하고 하던 때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무려 천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제일 먼저 첫째, 노예의 조건이 뭐냐? 말하지 말라.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인,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그 말한 사람을 다 잡아요. 몇 등분에서 잡느냐? 네 등분에서 잡아요. 양쪽 다리, 위에 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제,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영국제죠. 열쇠가 어른 주먹만 한데 구멍이 하나뿐이에요. 밑구멍, 뚜구멍은 없어. 쿡 잠그면 끝이야. 그걸 뭘 했느냐? 아랫 입술과 윗 입술 꾹 매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저쪽에 치워놓으면 시들시들하니 그 더운 데서 죽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즉, 지금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말을 못해야만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고 마음대로 전 국민을 범죄화시켜서 전과자를 만들어야만이 그 다스리기가 좋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도 보통 그 아프리카 보면 뭐 탄자니아, 뭐 앙골라, 잠비아 이런 데를 쭉 다녀보니까 1975년도 정도가 이제 그 붉은 군대하고 이제 저 전부 뭐 저 싸우고 해가지고 해방시켜주는데 그렇게 수백 년을 통치당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유엔군으로 들어온 놈들, 평화군으로 들어온 놈들 전부 꼬집어가지고서 국경세가 갖다 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통치받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아예 뭐 천년이 문제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진다. 야, 우리 36년 통치를 받고서 지금 김구 선생님이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핍박받았던 그 숫자보다 지금 많지 않아요. 보면 그냥 그 숫자가 그 숫자야. 지금 제 아이들 보면은. 왜?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지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일제놈들을 그래서 저는 미워합니다. 왜? 그런 다른 데의 식민지는 이 민족 혼은 뽑아가질 않았어요. 근데 일제는 유일무이하게 혼을 뽑아갔어요. 우리의 혼. 언어, 풍습, 조상관, 모든 이런 뭐 복식, 이런 걸 다 뽑아갔어요.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미국은 우리한테 혼을 안 뽑아가요. 일제보다 조금 낫죠, 이제가. 그런데 놀랄만한 건 왜 그럴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소위 지배계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일제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농상공을 다 해서 불을 일으켰고 그 세력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리을자로 전부 나라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은 시키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러 정신혼을 뺀다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선사유적들 때려 부수라고 하고 또 대모하는 데 갔다 막 돈 내지르고 민주콘 말살하는데 앞장을 섣불이요. 아, 희한하죠? 1배인지 뭐 2배인지 해가지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그냥 갈기고 민주콘을 말살시키는데 앞장서니까 미국이 뭐라고 공들이고 그런데 신경 쓰니까 자기들이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 이 찌끄럽기를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내가 엊그제도 뭐 누구 이름까지 불렀어요. 그 하태정이라고 내 그 녀석은 용서의 대상이 된다. 왜? 너는 지금 바뀐 세상을 빨리 감지해가지고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변신을 했지만 변신이라도 좀 해라. 홍준표 같은 것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처럼 더러운 눈물이 어딨느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지금 배신 좀 했다 민족을 하고 용서 좀 빌고 한번 잘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천창용 씨 천장 같은 경우 거기 뭐 유니키 먹고 막 싸우고 끝장도 안 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민중은 위대합니다. 이번 촛불에서도 밝혀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지 말고 마음을 놓지 말고 잘 이끌어 나가면은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은 혼자 안 큽니다. 절대로. 왜? 지금 먹물들 최소한도 대학 나와가지고 이론에 밝은데 이론이라는 건 현실하고 틀려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잡혀가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고 지금은 뭐 목숨은 잃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실전파고 이론자들은 자 손해갈지를 왜 합니까? 믿지는 장사 왜 해요? 안 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좋게 써주면은 아유 밥 나오고 술 나오고 뭐를 따먹고 원수져가면서 박박 쓰느냐 이거지. 요 어떤 양쪽의 문제를 조율하는 게 바로 우리 대표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에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주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원래의 언론 사명이 아니다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고 더 이 불행한 나라를 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 또 이거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렇죠? 돈이 뒹굴어 갈 때는 필요한 쪽으로 뒹굴어 가야 돼요. 조일파리는 아까 얘기한 그런 녀석들한테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피간장에 애간장에 다 터지는 겁니다. 월정은 그 아깝고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똘똘 뭉쳐놔가지고 한 푼 더 벌겠다고 하는 그런 돈을 그냥 털 달고 뽑아가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닥쳐서 아무리 법에 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또 국가에서 최문삼 장군님처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도 그냥 그런 일을 하고 말이죠.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한 얘기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냐면 국가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도움을 주어서 이 어려운 그 세상을 좀 충분하게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예. 저는 청양에서 왔고요. 이름은 김동환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저는 완전한 대대로 조상 대대로 빨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2004년도 1월 1일 날 이미 미국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7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다 해결할 겁니다. 오늘이 449일째입니다. 제가 확실한 빨갱이라고 그랬죠. 왜 빨갱이냐? 이것도 며칠 안 됐는데 우리 동네에 그 노인 회장님이 얼핏 얘기하다가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하나 봤더니 내가 진짜 빨갱이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의 의정군 그 운동에 거기 뭐 지원하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시다가 일제한테 그 뭐 경찰 뭐 헌병 이런 사람들한테 막 몰리고 피난 다니고 그러시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칠갑산을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저 고문 후유증으로 해서 1924년도에 한여름에 삼복도에 때 돌아가시 됐고 그 한으로 우리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말씀을 자기 며느리 우리 어머니한테 해주셨어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입주심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말하지 마라 말. 그렇잖아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계속 그랬어요. 너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내 말 입 꺼내려고 그러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금 그래요. 저희 사람 다 그래요. 내가 그냥 나가서 인사만 해도 말하지 말 말.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왔지만 그거는 나를 바꾸질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게 전면전을 선포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물론 이것도 한 40년 됐는데도 막장 그 요번에 하늘의 뜻인데 그 결정될 때가 언제냐? 2004년도 1월 1일 날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무기 많아요. 여기에도 무기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나하고 전쟁을 해? 어림도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자, 박정희는 뭡니까? 밀가루 대통령이지요. 그러면 왜 한국산 밀 대통령 안 나오냐고?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제가 합니다. 해서 그동안에 비밀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비밀을 물론 한겨레 신문사도 그래. 한겨레 신문사도 벌써 한 20년 됐는데 제가 조차 협정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한 글자도 안 나왔지요.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해. 왜? 너들은 함부로 못 내요. 미국이 두렵고 정부가 두려운데 어떻게 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청양신문사에 또 내가 발표를 했어요. 거기도 못 냅니다. 나는 미리 알고 있거든요. 너대로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물론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요 하지 못합니다. 예? 할 거는 해요. 그러나 무서운 건 못해요. 앞에 호랭이가 있으면 호랭이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그거 잡지 못해요. 근데 저는 하거든요. 내가 칠갑산에 풀 먹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제가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고요. 그리고 2027년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그 모를 비밀을 알고 이거 고월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이 449일째 됐습니다. 작년도 2016년 4월 4일 날 하늘의 뜻으로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은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양민 운영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고 황급하다면은 솔직히 뭐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 앞에서라도 한번 시위라도 하세요. 너네 도대체 뭐냐? 기사해라. 정당하지 않느냐? 여섯 명이나 죽었다. 어쩔래? 그게 바로 언론의 힘입니다. 왜냐면은 좋기로는 그 우리가 이렇게 주주대표단 이름으로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면은 서너 명씩 와서 그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또 이게 기사로서 가능한지 어디까지 사건은 진행되는지 전부 다 살피고 이게 민의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아주 톡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저하고 우리 단체하고 회사와 극렬한 싸움이 지금까지 전개됐어요.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기사를 잘 내라. 민중의 편에 서라. 국민의 편에 서라. 공개 토론하자. 어떤 쳐내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뱅뱅 돌아가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한 29년째 아닙니까? 전두환 때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이내창 열사라든지 끌려가가지고 콩밭에 맞아 죽어, 저 뭐 기차에서 밀어가지고 죽어, 자살했다고 죽어.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젊은이들 신을 말리겠다. 우리가 나서자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언론사가 한겨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잘 부려먹질 못하고 지금까지 잘하겠지 우리는 소액 투자자니까 그냥 뭐 이거 다 내버려도 관계없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자식 새끼가 잘 못됐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잘못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 잘못이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 그 기자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신문사 기자라고 하면 세상에 아는데 여기 들어오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무슨 기사 가다가 써와라. 데스크에서 보고서 이거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을 씌워먹을 수 있는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1차적인 걸로 하실 수 말씀 하세요. 우리 그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 쳐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앞에서 싸워. 야 너희들 여기 와서 막 기사 내봐. 안 내면 이제 너네 저 대표단하고 막 전부 다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분명히 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기 우리 총무님이 맨 나중에 오셨다는데 그 피해자 단체 총무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돈하십시다. 투자를 하면 너의 어려운 형편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투자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의원, 검찰, 경찰이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DS 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명인사들이 축하한 사항까지 피해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배당금으로 본인들의 미래 청사진을 꾸리며 행복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사건은 자그마치 1만 1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금은 1조 원이 넘는 제2의 도입할 사건으로 사기 사건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IDS 홀딩스 대표가 작년 9월에 구속돼서 1심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성을 보았던 공범들은 동부지법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이데스 홀딩스 대표 김성우는 2014년 9월 25일에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2년 동안 1조 1천억 배의 사기를 꽂혔습니다. 만약 그때 검찰이 이 사기 사건을 뿌리를 뽑았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인터넷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한 후에 저희 순수 피해자들은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부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다단계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을 했습니다.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저희들의 주장에 공감을 해주셨고 이 서명지는 고등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에스 홀딩스 법률고문인 조성재 변호사는 지난 672억 원의 사기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피해자를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희 피해자들은 자시할 수 없어서 그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한 달여간 집회를 하였고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희 피해자들은 잘 짜여진 그물망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저명 인사들이 축하안을 보냈고 현직 국회의원이 홍보 영상까지 보냈고 유명 연예인이 홍보까지 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저명 인사 중에는 현직 검찰, 경찰,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3억 3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디스 홀딩스 법률고문인 조성재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안심하고 투자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일반 피해자들이 안 속는 게 좀 이상합니다. 동부지검에 저희 피해자가 면담 갔었을 때 그 검사 담당 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피해범이 많은데 언론에서 조용한 이유를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했던 이유를 이해가 됩니다.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최순실 사태로 그리고 세월호 인양 등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저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단계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피해 사례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끝났는데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마지막 늦게 온 분이 계십니다. 아이 건강 국민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중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민족 정론지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건강이 제일 나쁩니다. 선천성 기형아가 후쿠시마 원전 주범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자폐 1위, 소아암 1위, 근시, 알러지 이런 게 1위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식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것, 40대 암 환자보다 위중한 것입니다. 또한 신체활동 부족한 것도 40대 암 환자보다 위중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3분의 2가 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건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하고 잘 움직이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나쁜 음식을 아이들이 먹습니다. 가공식품 중심으로 유전자 조작식품 범벅인 것들로 도중한 곡식으로 공장형 축산업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음식으로 그리고 건강한 음식은 주로 50대 60대 잘나가는 사람이 먹는 그야말로 식생활의 정의가 사라진 식생활의 정의가 사라졌으면 나라의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생활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 관점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많이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열몇 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꼭 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민족 정년제에 관여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들도 저희들이 기자회견하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처럼 하찮은 일로 내가 가서 기사 쓰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일반적이고 국회의원들과 고위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한국전쟁이나 국권침탈에 비견될 만한 재앙으로 우리 내부에서 곰고 썩고 있습니다. 충동성 범죄, 자살, 난임도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게 건강과학의 기초입니다.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우리 아이건강 국민연대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종합해보면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한 우리 한겨레 신문이 우리 지금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처음에 그 열화와 같은 그 국민의 지지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할 걸 인정해야 다시 살던 죽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병이 중하면은 약도 급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주주대표단은 지금까지 쭉 그런 계몽운동, 개혁운동을 해왔고 많은 동지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계를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끝 마무리 짓는 기념으로 예 사장 녀석 지금 심내라고 사장은 초심을 회복하라 라고 할 때 그 회복하라를 한번 외칩시다. 한겨레 사장은 초심을 회복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한겨레 사장은 초심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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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이제 잘 풀릴 겁니다.